보기 전에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쇼 아닙니다. 내가 왜 대롱 떨어야 되는데 아니거든. 이야 폭탄 떨어진다. 많이 울어요.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많이 하고요. 아이고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사람 조심하세요. 끝. 굿, 고사, 치성, 부적. 정말 많은 방법이 있죠. 근데 했는데도 효과가 없었다. 제대로 못 짚은 거지. 우선 첫 번째로 네. 필요 없는 분한테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잘못 짚은 거죠. 이 정 가운데를 짚어야 되는데 옆에 수박 겉핥기처럼 겉에만 해놨으니 이게 효과가 있겠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단을 해야지만 치료가 되는 것처럼 저희는 무속인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처방이 약이 아니에요. 굿, 부적, 치성, 양박 이런 것들이 저희 처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된 거죠.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그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제대로 짚느냐 못 짚느냐에 따라 성불의 성패가 갈리는 거죠. 예. 그런 것 또한 근데 솔직히 시청자들은 잘 몰라요. 어떤 분이 누가 치료를 잘해주고 부적을 뭐 잘해주시고 의심이 안 되면 돼요. 일반인 분들은요. 내가 만약에 열 군데에 점집을 갔어. 그리고 내가 한 군데에서 굿을 의뢰했어. 분명히 저도 이걸 어제 겪은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굿을 잡아놓고 전화가 오셨어요. 점을 다 보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근데 굿 잡아놓으셨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맞대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근데 불안해요. 말이 안 되잖아. 조상님들이 자기 대우 받으려고 굿을 잡아놨으면 기분이 좋으시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이 후손한테 그래 고맙다 조금 며칠 편하게 있어 그럼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잘못 짚었다는 걸 아니까 또 이분이 직성이 세신 분이니 그런 직위를 받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거야. 일반인이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불안하고 의심적어. 그럼 아닌 거예요. 그게 저는 궁금한 게 이 본인의 성격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 선생님이 굿을 하기로 했는데 잘못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조상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건지. 두 번째죠. 뭐냐 하면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전혀 상관없이 굿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날을 정하고 돈을 거래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거 정말 확실합니다. 진짜 마음이 편하지 않는 굿은 절대로 성부를 볼 수가 없어요. 저는 경험한 것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해요. 아무리 애동이라도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조상이 내가 밥 얻어먹으려고 왔어 닦아놓고 얘기하면 왔으면 기분 좋게 해줘야지 후손을 기분 마음 편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자기가 얻어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굿은 또 잘못된 굿인 건가요? 이 말 진짜 조심스럽지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무속인의 재량 그리고 실력입니다. 만약에 굿을 하고 났는데 성부를 못 볼 것 같으면 자신이 없으면 애초에 시작도 해야 되지 않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런 굿조차 할 수 없는 실력이 없는 무속인들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뭐 실력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애동들은 하나씩 같이 신엄마와 같이 해가면서 애동들은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쳐줄 선생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 때문에 아 굿 해주면 다 나아 그럼 괜찮아져. 그런 굿들은 대부분 끝에 가면 성불이 없는 거는 당연하고요. 금나오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처럼 나오는 게 성불은 아니에요. 본인이 열심히 절실하게 비셔야 돼요. 그 말은 여기 무당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절해라 이 말이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도 그래도 그래도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도 없으면 성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근데 이 어쨌든 간에 효과가 없었다는 거는 솔직히 물론 무속인 선생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본인한테도 잘못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런데 또 무속인 분들도 네. 아 제발 양심껏 좀 해주세요. 나 진짜 부탁이야. 그거는 양심껏 해주셨으면 좋겠어. 못할 것 같으면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나는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 얘기하거든. 네. 왜 그게 어려울까? 난 진짜로 이건 진짜 내 말이에요. 자신이 없으면 하지를 말아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좀 두렵거든요.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정말 선생님은 선생님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영상을 보고 정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길을 걸으시는 분들 중에.
그건 찔리니까 그렇겠죠. 나 이제 마음 먹었거든. 왠지 알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 길이 정직하면요, 남을 비하하지도 않고요, 남을 쪼지도 않고요, 남한테 하는 것 때문에 쟤 왜 저래 그러지도 않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하게 애동이라서 아직 모르는 건 많을 겁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것도 많을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 소신만큼은 안 변하고 싶어요. 안 변할 거고요. 왜냐하면 욕하라 그래요. 그러면 거만한 게 아니라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거만? 저요 그렇게 부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힘든 사람 도와줬을 때 감사합니다 한마디 들었을 때 정말 좋은 그거 하나 때문에 정말 신령님한테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닌 것 같아. 진짜로 거만 아니에요. 이제야 좀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고. 진짜 아닙니다. 거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 은근히 소심해요. 아니 진짜 소심합니다.